안녕하세요. 강서보라입니다. 오늘은 방화 2동에 위치한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주관하고 있는 두근두근 우리마을축제가 6년 만에 다시 열린다고 해서 다녀왔습니다. 양말목 티코스터, 꽃엽서, 보석 십자수 등을 만들 수 있는 체험공간과 숨은 그림찾기, 방화 오락실, 배드민턴 대결을 할 수 있는 놀이공간도 있었고요. 우리 동네 번개팅을 통해 사이좋은 마을은 무엇인지 알아보는 홍보 전시마당, SNS 핫 아이템 중에 하나인 영수증 사진기도 찍을 수 있어서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에 빠질 수 없는 먹거리 장터에서는 추러스, 핫밥, 소떡소떡, 제육컵밥, 떡볶이 등등 착한 가격에 먹거리도 풍성해서 정말 든든했습니다. 방화 2동에 위치한 기관, 단체, 모임 그리고 주민이 함께 기획하고 준비한 두근두근 우리마을축제가 내년에도 쭉 계속되길 바라며 강서보라가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로 마무리해봅니다. 아, 저희가 6년 만에 지금 마을축제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정말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남녀노소 그리고 어린이집부터 어르신들까지 다 모여서 두근두근하게 마을축제를 즐기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저희가 그런 축제를 만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부스의 특징은 다 여기 방화 2동에 있는 이웃 주민분들이 다 주도적으로 준비를 해주셔서 부스를 진행할 수 있었어요. 그 가운데서도 저는 중학교 친구들이 주도적으로 이제 게임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부스를 진행했는데 아이들의 참여가 참 뜻깊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들의 초대 회장 김혜정입니다. 2012년부터 저희 이제 방화 11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아동 미술 관련해서 이제 모임을 가졌고요.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방화 11 복지관과 여기 아파트 단지 주변 사람들한테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갖고 동아리 소드레라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저희 소드레라는 거는 제주도 사투리로 빨래터에서 음미다 대야, 즉 안양네들의 그 수다 모임으로. 처음에는 친목 모임으로 시작했고요. 오늘은 이제 코로나 시대 때 그동안 저희 그 과제나 이러한 그 자원봉사 모임이 없었는데 간만에 만들어갖고 이렇게 모임을 개최해서 여기 사람들과 함께 다 모이게 됐습니다. 저희 소들에는 한 10명 정도 되고요. 매년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자원봉사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 오늘은 이런 양말목 티코스티 만들기 해서 오늘 이제 작은 컵받침을 만들고 있고요. 또 저쪽에서는 맛있는 이제 떡볶이나 소떡소떡 등을 만들고 있습니다. 소들에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또 자원봉사 지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강서 4호점 방화2동 우리동네 키움센터 센터장 윤순환입니다. 저희가 방화 11 복지관과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벽상 블루밍 아파트에 있는데 거기에서 올 하반기에 환경보유 활동을 같이 했거든요. 지역 연계로 해서. 그런데 이번에 축제를 하시게 된다고 해서 그러면 저희도 함께 참여할 수 없을까요? 같이 의논하던 중에 인사 캠페인을 같이 해보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 키움센터 아동들과 함께 참석하게 됐습니다. 저희 인사 캠페인은 가족, 이웃, 친구 간에 서로 인사하면 지내자는 의미로써 가족한테 하고 싶은 말, 이웃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해요, 서로 격려해주는 말, 그런 거를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제 휴대폰에 붙이고 다니는 그립톡을 만들어서 그것을 같이 해보면서 그 의미를 또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My name is Marlene. I'm 19 years old and I'm staying in Korea for volunteer work. 오늘 어땠어? Today. Today was really fun. We did like a lot of like playing things and made this. It's so cute. Nice. 저는 세리나입니다. 20살이에요. 저는 영국하고 독일에서 왔어요. 오늘 너무 재미있었어요. 많은 거 만들었어요. Hello, my name is Clara. I'm 18 years old. Today is really fun. I had a lot of fun. 어디서 왔어요? German. 제가 마카오에서 온 구시해라고 합니다. 다 재밌어요. 허준축제도 좋아하는데 그런데 여기는 더 가깝고 체험하는 것도 많아서 좋아요. 저는 김유아입니다. 수영 놀이터인데
퀴즈랑 수정이형 만든 무술을 하고 있어요. 해보니까 재밌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막 만나보니까 처음에는 긴장감이 좀 들었는데 점점 그거네요. 네, 이걸 하고 싶은데 긴장감이 없어져요. 여기 피아노를 다니고 있는 그 이다인데 여기 6년 만에 다시 여기가 열었다고 해서 신기하고 여기서 여러 가지 체험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제일 재밌었던 체험은 저기서 추억 사진관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사진 찍은 거예요. 지금 이 부스는 의미 없나요? 이 부스도 좋아해요. 알겠습니다. 자, 짜란! 이거 있어. 자, 끝! 아, 화이팅. 감사합니다. 7회 두근두근 우리 마을 축제에서 또 만나요.